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 분야에서 나눠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배우보다 작가로 잘 돼, 누구를 향한 발언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배우 겸 소설가 차임 큐의 책이 옥스퍼드 대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과 교재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임 큐 씨가 쓴 장편 소설이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바로 옥스퍼드 대학의 이 아시아 중동학부 한국학과 교재로 채택된 책인데요. 지금 옥스퍼드 학생 전체의 필독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번역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1, 2년 뒤에 이 출판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금 책 원래는 2009년에 잘가요 언덕이란 제목의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잘 팔리지가 않다 보니까 2018년에 폐간됐다가 3년 만인 2021년에 복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바뀌었죠. 현재 이름을 갖게 됐는데, 뭐 가수들이 흔히 역주행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발표했던 노래가 이제 뜨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역주행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데, 차임표 씨의 책 역시 지금 역주행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고국을 떠난 지 70년 만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발견된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차임표 씨가 이 경제학도예요. 경제학을 전공한 분인데, 문예창작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이제 방송활동을 하면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 자체를 독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그만큼 많이 겪었다고 하고요. 이 소설이 나오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설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이 소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는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일단 이런 오랜 시간 지나서 소설이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왜 교재로 쓰였는지 뭐 사실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담당 교수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담당 교수가 조지은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인이에요. 일단 조지훈 교수의 변에 따르면, 유럽의 이제 난민 문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현재 진행형의 문제잖아요. 이런 가슴 아픈 문제를 공감하려는 시각이 이 작품의 시각들, 이 지금 차임표 씨가 쓴 작품의 시각과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시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럽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하고 싶다, 이렇게 이 조지훈 교수가 밝히기도 했다고 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임표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차임표 씨가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부인인 배우 신혜라 씨의 공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는 부인이 있으니까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임표 씨가 책을 3권이나 냈는데, 이 3권 중에 많은 대중들에게 읽혀진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으면 아내인 신혜라 씨가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 쓰는 걸 독려해 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나를 못 믿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오로지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 바로 신혜라 씨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지원군 한 명만 있으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나를 믿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믿음을 지렛대로 삼아서 어떤 일이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응원 덕분에 오늘날 이 차임표 씨가 쓴 이 소설이
비로소 15년 만에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네. 훈훈한 부부의 모습인데요. 차인표가 세계적 명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에 대한 특강을 한 날 공교롭게 일왕 부부도 대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강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차인표 씨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강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왕 부부가 이런 강의를 했는지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1회 옥스퍼드 한국문학 페스티벌에서 차인표 씨가 강의를 했는데 이날이 6월 28일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먼저 해주셨지만 이날 일본 천황 부부가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옥스퍼드를 찾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천황 부부가 오다 보니 당연히 일본 사람들도 이 학교를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작은 강의실에서 이 책 하나를 놓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방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지 않았고요. 재영 교포가 30분 이상 참여를 했고 동네 주민들 그리고 교수들도 와서 이 강의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등을 설명하는데 많은 분들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 강의를 선택한 영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한국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의견도 표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도서관장 좀 더 큰 강의실, 강의 공간에서 이 다시 초청해서 이 강의를 요청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인표 씨 현재 본인의 대학교 때 이야기를 다룬 성장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 1년쯤 뒤에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연기자의 삶도 계속 되겠지만 차인표 씨의 인생 2막은 또 소설가 작가의 삶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작가로서의 인생 2막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외할머니 병원비 3년간 지원했다. 외할머니께서 정말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가수 MC 그린이네요.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동현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릴 때 귀여운 이미지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그린은 이 소속사 대표죠. 라이머 씨와 함께 술방을 진행했는데 이 술방 영상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해병대 이 합격 통보 메시지를 공개해서 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는 29일이죠. 포항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로 입대하게 됩니다. 해병대 입대 이전에 이 또 공식 행사가 있는데요. 18일이죠. 오후 6시에 새 싱글 굿바이를 내놓고 팬들에게 잠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굿바이 지난 2022년에 그러니까 2022년 11월이죠. How Do We Better 이라는 곡을 발표했는데 1년 8개월 만에 내놓는 신곡입니다. 뭐 아무래도 이 그릴 씨를 사랑하는 많은 대중들 가운데서 이 신보 소식에 반가워하실 분들 많은데요. 아쉬워할 팬들과 대중에게는 선물이 될 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구라 씨가 그릴의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가 김구라에게 그동안 외가의 병원비를 지원했다고 밝힌 상황인 건데요. 뭐랄까요? 참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구라 씨와 그리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김구라 씨가 그리에게 군대 가는 동안 쓸 모아둘 돈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그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도와주고 그러느라 많이 썼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동안 외할머니 병원비, 간병비로 2, 3년 동안 월 3, 400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는데요. 그동안 김구라 씨가 이 긴 시간이죠. 사실 2, 3년이라면. 네. 이 기간 동안 그리가 외할머니를 지원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홀로 이렇게 애썼을 그리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구라 씨가 제작진하고 인터뷰를 가졌을 때 이런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그리가 장례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이제 장례 비용만 전달을 했다는 게 김구라 씨의 입장인데요. 뭐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그리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또 한간에는 아무래도 김구라 씨가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아버지의 후광도 뭐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해병대 자원 입대 때문에 한 번 더 놀랐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효심 가득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오랫동안 이 병간호에 쓸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했다는 이 사실에 이 그리 씨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대한 날에도 어머니가 오기로 했다면서 배웅하겠다는 아버지 김구라를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 가정을 꾸리셨으니까 그 점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김구라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 그리가 해병대 입대하는 날 배웅하러 정말 가고 싶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리가 일단은 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 만약에 본인의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만난다면 당연히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그리 씨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를 바라보는 김구라 씨 마음도 편치 않을 거고 어머니도 편치 않을 거고 그리 본인도 편치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지금 새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속 깊은 배려의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래도 본인이 입대하는 날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구라 씨의 아들 동현이 가수 MC 그리가 정말 잘 큰 것 같습니다. 해병대를 지원한 것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군대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뭐 그리가 해병대 자원입대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립심을 키우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는데 마침 이제 입대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해병대가 그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자원입대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생각 오래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저는 그리 씨 군복무하는 동안 자립심 잘 키우고 혼자 살아남는 법 잘 터득해서 건강하게 제대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 속이 후련. 과연 누구의 발언일까요? 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민희진 어두워 대표가 첫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는데요. 속이 시원하다는 이런 소회를 밝혔죠. 사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 그 유명인들의 표정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 같지 않게 상당히 밝은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임 혐의로부터 나는 떳떳하다 이런 표현을 이 표정에서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앞서 지난 4월에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었죠. 하이브 측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이브 측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민 대표 지난 9일이었죠. 오후 10시께 경찰에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서 오늘이 이제 조사를 받을 날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나온 거라고 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이 너무나 후련하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조사가 무려 8시간 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이브에서 고발한 건이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 부인하는 거냐 취재진이 이런 질문도 냈는데요. 당연하다. 배임은 이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고발장 접수했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것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뭔가 이 말을 아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 대표 측 이 추가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 대표는 속이 시원하다고는 하는데 경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 대표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8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이 생각할 때는 8시간이나 조사를 받고 후련하다라고 나왔으면 뭔가 이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 저런 표정에 저런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조사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인지는 경찰이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민희진 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할 얘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취지의 말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이 민희진 대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것 다 받아줘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경찰 측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확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지금 언급한 겁니다. 이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그래미 박물관에 하이브 K-POP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또 한번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하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그리고 떠오르는 것 바로 뉴진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일단 이 전시회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LA에 있는 그래미 뮤지엄이라는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박물관인데요. 다음 달 2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이브 위 빌리브 인 뮤직 전시회라는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에 소속된 K-POP 그룹, K-POP 가수들의 무대 의상이라든지 콘셉트 사진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하고요. 또 소장품 같은 것들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노래하고 춤을 따라하는 공간도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하이브 가수들이 누구냐? BTS, 세븐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르세라핌, 지코, 아일릿 등입니다. 이런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모두 다 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수 자체가 출동하는 건 아니지만 가수들의 전시품이 다 출동을 하는데 뉴진스만 이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네, 하이브 가수들이 모두 다 총출동을 했는데 뉴진스만 없다고 하니까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의도적이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하이브와 어도어 측의 입장을 각각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명을 했냐 하면 전시 참여 여부는 각 레이블의 결정사항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희진 대표는 애초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별다른 입장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소개할 만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시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이브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폈는데요. 하이브 내에 어떤 팀이 참석했는지 본인들은 알 수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전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어도어 측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이브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 하이브 측의 주장인데요. 뉴진스에게 할당된 전시 공간 홀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전시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어진 공간 내에서 어떻게 구성할지 그 여부 모두 각자 레이블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전시를 재가공하고 구성할 수 있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지금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뭐 일단 한 달 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전에 위버스 콘서트라는 게 펼쳐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뉴진스만 빠졌습니다. 뭐 하이브에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6월 하면 뉴진스에게 상당히 중요했던 게 뉴진스 도쿄돔 이 팬미팅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부러 빠진 게 아니라 그 준비 때문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속 가수들이 무대에 다 올랐는데 뉴진스만 무대에서 볼 수 없다 보니까 아 여전히 갈등 상황이구나. 그때 이 갈등 논란이 한 번 더 보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건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잖아요. 민희진 대표가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지만 하이브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화해를 했다면 민희진 대표의 고발 조치 취하했겠죠.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직접 경찰에 찾아가서 뭔가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하이브가 화해하지 않겠다라고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전시회로 다시금 또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어쩌면 승자가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티스트의 몫으로 남는 만큼 하루빨리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범죄 집약판 쯔양 사태, 교제 폭력, 사이버 레카 협박까지입니다. 네,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이중 스파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사실 뭐 우리가 정치권에서 소설 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중 스파이라는 이 변명, 이게 해명이라기보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좀 저도 소설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 유튜버 구제역이 검찰에 셀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출석을 해서 뭔가 조사를 받으려면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일정 조율도 없이 무조건 본인이 수사받겠다고 검찰을 찾아갔어요. 네. 이 자체도 뭔가 본인은 결백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목소리를 낸 구제역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게 찌양치기였고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찌양에게 이 리스크 관리 용역 비용으로 받았던 5,500만 원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본인이 받은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적법하게 받은 돈이면 5,500만 원 큰 돈이에요. 이걸 왜 쯔양에게 돌려줄까요?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쯔양 소속사 측에서 본인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쯔양 소속사가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는 걸 지금 구제역은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폭로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거든요. 네. 폭로 전문 유튜버에게 쯔양이라는 대중에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이 유튜버 소속사가 이 사이버 레카에게 이런 일을 맡긴다? 이 역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내용과 봤을 때 지금 구제역에 밝힌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찌양의 입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구제역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약서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쯔양 측에서 계약서 쓰자 쓰자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이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유튜버 정국진도 이 사건에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구제역한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를 지금 인정한 상황이에요. 네네. 본인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2023년 2월 27일 구제역에게 입막음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이 이중 스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쯔양 측에서 이중 스파이 그 의혹에 대해 그럴 이유 없다고 지금 반박한 상황이고요. 혼자 자진 출두한 유튜버 구제역, 검찰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소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 구제역에 대해서 수원지검이 수사 기소 중인 사건에 쯔양 협박 사건이 더해지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 구제역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지금 수사 기소 중인 상황인데요. 네. 지난달 수원지검이 이 구제역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법원에 갔을 때 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보통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 형이 좀 감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지금 구제역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마약을 투약하고 집단 파티를 벌였다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입니다. 구제역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원지검이 이런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갈 같은 경우 유죄로 인정이 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레카연합이라고 불리는 이 유튜버들이 여럿이 공모한 지금 공갈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형량이 더 높은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리스크 용역관리비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이 명목으로 소속사와 계약도 맺은 게 사기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이 제3자의 폭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네. 고의로 내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속사를 속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되는 빌미를 구제역이 스스로 제공했다 이런 법조계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기관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 검토한 이후에 찌양 측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찌양 측 법률 대리인이 우리 생생법률소와 함께하시는 김태형 변호사님이신데 이 구제역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제역 등 4명을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찌양 측에서는 이 사건을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제2, 제3의 찌양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찌양 측 변호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갈 사건에 관여한 자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이 찌양과 관계자, 유가족 등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버 구제역과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사이버 레카의 공갈 협박 범행에 엄정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유튜버 카라큘라의 경우 찌양에게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카라큘라는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과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녹취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본인 채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지금 이 고소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팩트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찌양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의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범죄연구소와 본인 채널은 무관하다는 게 카라큘라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연구소 이 고소할 예정이다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범죄연구소가 카라큘라라고 보도된 이 언론 보도들이 잇따랐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인 보도가 된 거죠.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카라큘라가 운영을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이름을 바꿨고요. 현재는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이 범죄연구소라는 컨텐츠가 따로 있어요. 이 채널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네. 이 채널에 10일에서 14일 사이에 찌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찌양 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카라큘라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카라큘라가 직접 찌양 측에 연락을 해온 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서 우선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건 추후에 고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뭐 해석의 여지가 포함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지금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서 이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카라큘라가 구제역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라. 맛있는 것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 이렇게 이 조언을 한 이 녹취록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카라큘라 본인은 이제 협박한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짜깁기 된 녹취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박 안 하고 돈을 받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짜깁기 된 녹취록이다. 뭐 이런 해명이 저는 와닿지 않는 게 사실 앞뒤 맥락은 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자체를 잘라서 편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단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각내서 편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엔 사이버 레카의 표적이 유명인을 넘어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이번 일로 폭로와 괴롭힘을 일삼는 유튜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유튜브와 관련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 유튜브가 정말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 사이버 레카 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는데 네. 이번 사안은 유튜브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찌양을 협박해서 금품을 뜯어낸 의혹을 받고 있는 구제역, 전국진, 그리고 카라큘라 이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트너 참여가 정지되면 이들 채널 유튜브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당분간 사실 그간 유튜브가 허술한 자세로 이런 뭐 예를 들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서 사이버 레카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었던 건데 네. 지금 당국도 이 어떤 사법 체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레카 채널들 사적 제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사이버 레카들의 일탈 행위,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고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 범죄 수익 환수, 몰수 추징 보전 등 형사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민사 소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뭐 이번 사건의 경우 이 검찰의 엄중 수사를 거쳐서 법원의 주요 판례로 남는 리딩 케이스가 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사과했으면 좋았을 걸.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금지하자마자 사과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가운데 과거 찌양이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을 때 찌양을 지켜주기 위해서 유튜버 참PD가 보였던 행동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빛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찌양의 뒷광고 논란 전말이 밝혀진 건데 이 구독자 180만 명의 유튜브 홍사운드가 네. 이 관련 사실을 밝힌 겁니다. 당시 유튜버 참PD가 유튜버들의 뒷광고와 관련된 폭로를 했고요. 이 와중에 찌양이 뒷광고를 했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홍사운드는 찌양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화로 지금 망했다, 찌양 몰래 뒷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때 했던 업체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위약금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다, 죽는 방법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찌양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전화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거의 뭐 협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PD가 오직 찌양을 살린다는 목표 하나로 찌양 전 소속사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표가 써온 이 대본 그대로 읽으면서 사과 영상도 올렸고요. 찌양이 나와서 계속 울었던 그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여론이 바뀌면서 찌양은 억울한 피해자가 됐고 참PD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당시에 참PD가 억울하게 이 오해받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참PD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도 사람은 살렸으니 된 거 아니냐, 본인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해서 뭐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참PD와의 사연이 공개가 되면서 이 참PD 채널의 후원금과 또 응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참PD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그 수많은 악플을 혼자 다 감당을 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요. 최악의 분위기, 홍명보호 2기, 10년 만에 다시 출항입니다. 첫 일정인 유럽 출장에 앞서 홍명보 감독이 사령탑에 오른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후폭풍이 거셌던 만큼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텐데 홍 감독이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제 인생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밝힌 메시지는 나를 버렸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제 인생,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인생에 지금 많은 국민들,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축구 대표팀,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홍명보 감독의 목소리가 사실 상당히 뭔가 모호합니다. 손에 잡히는 목소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 비판에 대한 해명은 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런 해명 없이 자꾸 본인의 의지와 어떤 대중, 국민들을 향한 비판의, 그러니까 부탁의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지금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협회 등 돌린 여론을 돌리기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럽 출장을 떠났는데 이 출장의 목적이 외국인 코치 면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축구 철학이나 비전, 한국 축구 이해도를 직접 듣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홍 감독 지금 대중한테 국민들에게 본인이 가진 뭐 축구의 철학이라든지 비전, 이해도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홍 감독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메시지에서도 알 수 있듯 홍 감독에게 가장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건 물론 팬들의 비판도 있었지만요. 박지성을 포함한 축구계 후배들에게 받았던 비판이 좀 더 아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 뭐 후배들의 비판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 동료 후배들 반응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자체는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련 의견들 잘 받아서 좋은 것들은 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반영해 나간다면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잦아들 수 있고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잦아들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계속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감정에 호소를 하거나 원론적인 입장 자체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설득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두 명을 선임하기 위한 유럽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대표팀 감독이 가진 코치진 구성 권한에 조건이 달린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 이런 조건이 붙은 건가요? 근데 일단 조건을 얘기하기 이전에 네. 서로 말이 다른 것부터 좀 팩트체크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임생 총괄 이사와 좀 말이 좀 엇갈렸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는 홍 감독 선임을 발표하면서 홍 감독에게 유럽파 코치 두 명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요청한 걸 홍명보 감독이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 감독은 이는 나의 대표팀 수락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요청을 했는데 축구협회가 받아들였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로 이 서로 엇갈린 지금 네네.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보도된 내용은 유럽파가 많은 대표팀 특성상 이들에게 운동을 시킬 피지컬 코치 그리고 필드에서 전술 얘기를 할 코치 유럽인이 좋겠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밝혔어요. 지금 행선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알려졌는데 일단 일주일가량 유럽에 머물면서 해당 코치진을 뽑을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외국인 코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장악력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축구에 부합하는 전술에 대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부족한 전술적인 디테일을 외국인 코치를 데려와서 더 채우고 합을 맞춰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외국인 코치 두 명을 선임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축구협회와 홍 감독 간의 입장차 이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됐든 홍명보 감독이 됐든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불과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만큼 울산 팬들의 실망도 큰 상황이고 또 팬들과 동료를 비롯한 축구계 인사들이 불만을 품은 포인트는 홍 감독 선임 자체라기보다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방식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축구협회가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현재 지금 축구협회라든지 홍명보 감독이 그들만의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관련 입장을 밝힐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전력강화위원회를 꾸리기는 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의 모습 모락가락하는 모습만 계속해서 보였죠. 외국인 후보들 면접하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것에 무게를 쏟는 듯 보였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력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린 박조위원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죠. 이 관련해서 유튜브 콘텐츠에 이런 사실들을 알리니까 이 지금 법적 대응이라는 축구협회 글쎄요 이 축구 팬들이 봤을 땐 협박성 대응
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사실 지금 축구 팬들이 더 등을 돌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이 문제는 수수방관하고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이 선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문제는 없었는지를 들여다본다라는 건데요. 일단 문체부가 축구협회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조처로는 감사 등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시민 대표가 이 축구 대표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정몽규 이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건데요. 이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묵묵부답의 형태. 뭐 행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축구협회가 개인 소유의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국민 세금만 3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공적 단체인 만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홍 감독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해받을 수 없는 과정과 결정들이 과연 축구 대표팀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최악의 분위기가 앞으로 대표팀 선수들의 전력이나 또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뭐 이에 대한 대답은 박지성 전 선수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뭐 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대를 갖고 시작을 해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한국 축구계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많이 된다는 게 박지성 전 선수의 입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협회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또 지금 한국 축구의 근간이 사라졌을 때가 정말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축구협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상 누각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기대 속에 시작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홍명보는 더 무거운 짐을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글쎄요, 극복하는 방법을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협회에서 제시를 할지가 의문인 상황인데 일단은 시간 지나면 사라질 또는 사그라질 여론에 기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가 첫 경기를 펼치는 게 9월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FIFA 랭킹 96위예요. 우리나라는 23위고 물론 경기라는 게 끝까지 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일단 전력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한두 수 위일 수 있죠.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지금의 논란 찻잔송 소용돌이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 A매치가 펼쳐지게 되면 티켓 전쟁이 펼쳐질 만큼 축구 팬들 굉장한 응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의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위기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는 결과로 말한다. 여기에 지금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이 기대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뉴스픽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인 향해 플래시 번쩍 변우석 과잉 경우 논란입니다. 지난 5월 종영한 TVN 드라마죠. 선제학고 튀어에서 주연으로 연기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배우 변우석에 대해 과잉 경우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 논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변우석 씨가 아시아 팬미팅 차원차 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변우석 씨를 경호하던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 변우석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서 자마자 출입이 이 자유로운 공항 게이트 임의로 막아서 출입을 통제했고요. 또 인근의 일반인들 사진 못 찍게 하겠다고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 내부 라운지 등에서 일반 승객을 상대로 항공권 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현장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또 SNS를 통해서 확산했고요. 누리꾼들 대통령도 저런 식의 경호는 안 한다. 이럴 거면 전용기 타라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 변우석의 소속사가 과잉 경우 논란 3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변우석도 침묵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변우석 씨는 소속사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인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갑질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런데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변우석 씨 개인이 직접적인 행위를 해서 뭐 갑질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명세로 인한 논란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중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과잉 이 경우 두고 보기만 한 변우석 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뭐 변우석 씨 입장에서는 이 통 뭐 이제 철통 경호 당연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경호업체 직원들에게 뭔가 지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가 됐건 간에 본인을 경호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게다가 지금 본인 목소리를 대리하는 소속사가 사과를 한 것도 논란이 불거지고 바로 사과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과의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변우석 씨가 본인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과잉 경호로 화가 난 이 공항 이용객들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논란이 확산하자 경호업체 대표 과잉 경호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승객 항공권 검사는 단독 결정이 아니라 공항 경비대와 함께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사와 지금 경호업체 간 협의된 게 없다라는 게 공사 측의 입장입니다. 네. 경호업체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표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 근래 투어를 진행하면서 라운지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실제로 이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공항경비대와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체크를 했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공사 측은 변우석 씨가 출국할 당시에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공항경비대 역시 신분증이나 항공권, 이 승객의 신분증 항공권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업체가 왜 이런 해명을 내놨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공사 측의 입장이고요. 이 경호업체의 거짓 해명으로 인해서 과잉 이 경호, 뭐 황제 경호라고도 불립니다. 과잉 경호에 대한 비판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권위가 배우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인권위까지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잉 경호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인권위 측은 이 경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 측이 사설 경호 업체 측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일반 승객들을 차별했다는 연루 정황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항 측에서 일단 사설 경호업체와 협의된 게 없다라고 밝힌 만큼 편의를 봐주고 승객을 차별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현재로선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인권위는 우선 피해자 진술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설 경호업체 측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권 탑승권을 검사한 것에 대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죠. 일단 이 논란이 발생된 장소를 보면 테러 같은 범죄 위협에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보안구역입니다. 네. 면세점을 비롯해서 보안검색장 또 출입국 심사장, 세관검사장 등이 포함된 이 보안구역 삼엄한 경비가 필수죠. 그런데 이런 구역에 사설 경호업체가 멋대로 검문을 실시했던 것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인천공항공사 국토부의 이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정부 지분이 100%고요. 연 7,700만 명이 이용하는 공항의 핵심 부인 이 보안구역에서 사적 제재가 발생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 입장은 사설업체가 탑승객들의 여권, 탑승권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입장이란 거죠. 법조계 일각에서도 경업체의 여권, 탑승권 검사를 두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강요죄 소지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변우석을 경호한 외국인 경호원도 플래시를 비춘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쯤 되면 이 변호사과 소속사가 경호업체와 어떤 내용의 경호를 계약했는지 이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공개하는 게 가장 확실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설 경호 업체가 이 사설 경호 업체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소속사 측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해외에서도 지금 외국인 경호원이 이 플래시를 비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소속사의 어떤 사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뭐 주고받은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공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과잉 경호가 진짜 이 경호 업체의 독단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소속사들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계약 요건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은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티스트 보호라는 명목 하에 경호업체 과잉 경호가 팬들과 대중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일일 텐데요. 재현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팬이 있어야 스타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호업체 탓으로 떠넘기기보다는 이 피해는 오롯이 스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지 타격 불가피하다는 사실 소속사와 다 해당 연예인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